안녕하세요. 두근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뉴이스트의 소식을 한번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뉴이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멤버 JR, 종현이라고 하죠. 아론, 백호, 민현, 렌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로 활동 중이고요. 2012년에 데뷔를 했으나 힘든 생활 끝에 프로듀스 10의 시즌2에서 황민현은 최종 순위 9위를 하면서 워너원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워너원이 해체한 이후 다시 뉴이스트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뉴이스트가 화제가 된 건 바로 베트남 공연 때문인데요. 지난 27일 오후 뉴이스트는 호찌민 턴션넌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을 했습니다. 뉴이스트 완전체가 베트남을 찾는 것은 데뷔 8년 만에 처음인 만큼 공항에서부터 많은 팬들이 몰리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뉴이스트가 워너원 이후부터 정말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갑자기 뒤늦게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입니다. 원래 정말 다들 실력도 뛰어나고 그랬지만 실력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라도 보석이 슬슬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이스트는 뜨거운 환호를 보여준 베트남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자주 찾아 인사하겠다고 팬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이스트는 28일 오후 5시 30분부터 베트남 호찌민 호아빙 시어터에서 개최된 베트남 차트 프로그램인 V하트비트 라이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V하트비트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베트남 정부가 함께 손잡고 탄생시킨 베트남 유일의 공신력 있는 음원 차트라고 하고요. 아시아로 가는 관문을 표방하며 주별, 월별 라이브 프로젝트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베트남 인기 가수와 한국 인기 가수가 함께하는 V하트비트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현지 팬들의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축구 쪽으로도 또 각별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박항서 감독과의 그것 때문에 서로 요즘에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죠. 자, 뉴이스트는 공연 전 팬사인회를 마치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서 공연 관람을 위해서 밖에서 대기 중인 팬들에게 깜짝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팬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팬들은 황민현 등등 많은 멤버들의 이름은 물론 뉴이스트 사랑해까지 각양각색의 플랜카드를 흔들며 큰 함성으로 이제 뉴이스트를 맞이했고요. 이에 뉴이스트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따 공연에서 봅시다 라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착한 것 같아요. 뉴이스트는 맨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뉴이스트의 이름이 울리자 공연장은 아주 큰 함성과 비어있던 객석 앞줄에 베트남 스타들이 자리에 착석하기 시작했고 어우 뉴이스트 온다. 오야 뉴이스트 온다. 그래서 자리에 착석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베트남의 워너원이라고 불리는 유니파이브 화려한 외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엄청난 스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뉴이스트의 무대를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순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개를 아주 절로 끄덕이며 리듬을 타고 있었고 러브 페인트를 끝으로 뉴이스트의 무대가 끝나자 베트남 스타들은 아주 박수를 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훈훈하죠. 예. 자, 멤버들은 곡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팬들에게 인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짜오라며 베트남어로 먼저 인사한 멤버들은 저희가 데뷔하고 베트남은 처음 왔다. 많이 기다리신 만큼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8년 만에 방문하게 됐다. 정말 보고 싶었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 저희도 많이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멤버들은요. 팬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팬들이 무대 위로 건넨 베트남 전통 모자인 농을 즉석에서 착용하기도 해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V하트비트 라이브 행사에는 효민과 김재중이 7호를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된 뉴이스트의 베트남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